안녕하십니까. 문털란 TV입니다. 대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역대 사례를 보면 나올 법한 대통령 탈당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탈당은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 여당 내부의 원인이 주된 배경이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문재인 탈당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배경은 국정 지지도가 현재 4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 국정 지지도 40%인 문재인에 대해 탈당 요구하는 자체가 자신의 지지도 관리에 부정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탈당 얘기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취지의 말들만 들립니다. 다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문재인 지지층과 척을 져선 대선 레이스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탈당 사례를 보면 김영삼과 갈등을 빚던 노태우는 대선을 3개월 앞두고 탈당했고 김영삼은 이회창의 공개적인 요구로 대선 한 달 남겨놓고 탈당했습니다. 김대중은 아들 의혹과 정권 비리 게이트로 대선 7개월 남겨두고 탈당했고 노무현은 두 차례 탈당했습니다. 한 번은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며 탈당했고 지지도가 추락하자 대선 10개월을 앞두고 열린 우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40% 선을 유지한다면 문재인 탈당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차기 대선에서 여당의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은 정권 심판과 정권 재창출이 팽팽히 맞서는 전쟁인데 문재인 현재 지지도만 믿다가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도는 현재의 코로나 이슈가 반영된 것이지 정권 심판 여론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 정권 지지 세력이 똘똘 뭉쳐 있어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보다 적으면 선거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현직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여당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문재인 탈당 요구 목소리가 현재 들리지 않습니다. 야당은 여당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배경에서 문재인 탈당 요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탈당하지 않고 당적 보유를 지속하면 할수록 차기 대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가져가기에 유리합니다. 문재인이 탈당해버리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겨냥해 정권 심판론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 힘이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약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차기 대선은 정권 교체론이 정권 재창출보다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납니다. 정권 교체론은 정권 심판론과 맥이 닿습니다. 만일 문재인이 탈당해버리면 정권 교체론이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 입장에선 지금의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 차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측면이 있습니다. 즉 문재인이 현재의 지지도보다 더 높긴 어려울 것이고 잘 나오면 현재의 지지도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여당 내에서 문재인 탈당 얘기나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야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여당은 문재인 또 여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아바타 등식이 형성될 수 있고 정권 교체론의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정략적인 이유로 선거 중립을 내걸고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전격 탈당하는 쇼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승리를 위해 중도층을 현혹시킬 목적으로 하는 위장 탈당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미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문재인의 탈당 시점이 불과 수개월 전이라면 정권 교체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조만간 문재인에 대해 탈당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순전히 정략적인 목적으로 억지로 무리한 탈당을 한다고 해도 그 시점은 2, 3개월 전이나 3, 4개월 전이 될 것이고 그 경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아류라는 등식을 약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조기 탈당 가능성이 희박해진 이런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차기 대선은 정권 심판과 현 좌파 정권 연장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이 최근 친문 지지층을 의식해 문재인의 각종 정책 계승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는 것도 여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의 아바타라는 등식을 더욱 그치는 요소가 됩니다. 여당 후보들이 문재인에 대해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적통 계승을 놓고 다투고 이건 잘못됐으니 개선하겠다는 말조차 기피하는 상황은 여당의 무덤이 될 공산이 큽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입니다. 부동산, 고용, 북핵 문제, 백신 수급 문제, 사법질서 혼란 등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실패한 정권입니다. 국정 지지도에 상관없이 문재인에게서 계승할 만한 가치나 업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겠다고 경쟁하는 현 민주당 상황은 열심히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문재인의 현재의 지지도라는 것은 현재의 코로나 방역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응한 국민 10명 중 4명 정도가 긍정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문재인의 5년에 다가가는 국정운영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국정운영 전체에 대한 평가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높은 정권 교체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부 친여 매체들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돼 보도되는 측면도 있고 야당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가짜 뉴스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여권의 공작적 행태에 당 대표인 이준석이 부하 내동하는 듯한 경솔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언론 재갈법 같은 문재인과 여당의 분명한 잘못을 지적하고 맞서 싸우는데 힘을 모아야 하고 여당의 엑스맨이라는 오해를 받는 행동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재갈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 투쟁과 정치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법을 놓고 국민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차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삼을 뜻을 밝혔는데 시의적절한 것이고 이준석도 여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여당도 어쨌든 입으로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 뜻을 받도록 정권 심판을 해내야 할 야당이 원팀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반역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